안녕하세요. 솜씨네 TV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? 이것도 비가 오면서 날이 추워져서 프리징 레인이 왔어요. 프리징 레인이 뭔가 하면요. 기온이 0도에서 한 1도나 2도 될때 비가 오는데요.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비가 오면서 건물이나 나무에 닿자마자 얼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도로도 매우 미끄럽고 그런데 또 좋은 점으로는 나무가 얼음꽃이 펴요. 멀리서 보면 백발이 아름답게 앉은 노신사라고 할까? 아무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간 회색에서 보라색, 연한 보라색처럼 색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가지가지 하나가 다 이렇게 얼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워요. 눈꽃은 화려한 데 비해서 얼음꽃은 좀 도도하면서 고귀하다 그럴까? 물론 자주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 와서 보니까는 보는 것만큼 아름답게 나오지가 않았네요. 그래도 자주 볼수 없는 거니까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아마 들리는 거는 바람 소리하고 제 발자국 소리일 거예요.